TV 사운드 멘터리 풍경소리 시즌2 3회 모든 연령 시청 가능 화면 해설 작가 김경주 성우 하진호 바다 위 따뜻한 봄바람 살랑거리는 이곳 바다 옆 산길에 붉은 동백꽃이 피어있다 겨운에 피고 지고 피고 지던 동백꽃도 붉은 절정을 이룹니다 사운드 아티스트 49세 정만영 씨가 동백꽃을 들여다본다 동백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겨울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에도 피기를 하지만 2월 말 그러니까 초봄이 동백꽃의 그 절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주변에 소리가 파도 소리도 들리고 지금 저기 멀리서 이제 그 배 엔진 소리도 들리네요.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주로 들리는 소리가 이렇게 새소리가 들립니다. 짙은 총록 속에 붉은색의 꽃을 피우고 많은 꿀을 만들어서 아마 그런 새들을 유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새들이 많이 모여서 뭔가 잔치를 벌리고 있는 그런 느낌의 가장 먼저 봄의 소리가 들려오는 고장 헤드폰을 쓰고 마이크를 댄 정만영 씨가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자연의 소리를 녹음한다 발 아래 붉은 동백꽃이 송이송이 떨어져 있다 섬 사람들의 이야기도 넘실댑니다 배 한 척이 미끄러지듯 폭우를 출발한다 경상남도 통영의 봄 그 소리를 따라가 봅니다. 타이틀, 통영의 봄이 피다. 경상남도 통영시 서호동 서호시장. 통영에서 가장 빨리 아침을 맞는 이곳은 활기찬 소리로 가득합니다. 불이 밝혀진 새벽 시장에서 가게마다 장사 준비가 한창이다. 상인 할머니가 고무대야에 조개와 게 등을 한가득 쏟아 담는다. 예로부터 뱃일 마친 어부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 찾았다는 서호시장. 싱싱한 먹거리로 넘쳐납니다. 상인 할머니 김영숙 씨, 80세. 3시 되면 일 나갔고요. 아, 지금 몇 시쯤 됐는데요? 지금 이제 4시, 5시 다 됐을 거야. 5시 1분. 5시 10분. 맞아. 근데 왜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 계세요? 예, 새벽에 장사하나. 돈 버리기라. 사람도 씌우고 돈도 버리고 커피도 먹고 그런다. 상인 할머니들이 작은 화덕에 숯불을 피우고 온기를 쬐는다. 그래, 뭐 우리가 돈 버리러 오는 게 아니고 커피 먹고 손질을 물에다 이래 손을 담근 편에. 서울 사람들은 모르지요. 서울에는 모르지요. 아, 금통에다 그냥 불 쬐는 거예요? 아, 손질이요. 여기다가 불 올라오면 여기다가 물을 뿌갖고 언제가 물이 떼시면 손을 담그고 또 일하고 또 손질하면 손 담그고 일하고. 상인 아주머니가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며 추위를 이긴다. 가게마다 화덕에 올린 솥이 하나씩 놓여있다. 할머니 두 명이 줄에 매단 짐상자를 끌고 시장으로 들어온다. 텃밭에서 부지런히 캐온 채소들 선보이는 시간. 할머니가 가져온 쪽파 다발을 꺼내 상인의 가게에 진열한다. 할머니는 쪽파값에 투덜거리면서도 돈을 받는다. 시장에는 상인과 손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커피 이동 카트. 서호시장의 바리스타 서명순 씨. 인스턴트 커피를 탄다. 매일 아침 서명순 씨가 내어주는 이 커피 한 잔은 시장 상인들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는 묘약이기도 하죠. 서명순 씨가 종이컵에 탄 커피를 상인들에게 건네고 돈을 받는다. 생선 좌판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맛있게 마신다. 시장 곳곳을 누비며 커피를 배달해온 세월도 어느새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서명순 씨가 채소점 앞으로 와서 커피를 탄다.
사장님 커피. 선술에 짐을 옮기던 상인 아저씨가 커피를 네. 받아들고 돈을 지불합니다. 상인 아저씨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맛있게 커피를 마신다. 시장 여기저기에서 상인들이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새벽 추위를 녹이고 있다. 저마다의 입맛 따라 황금 비율 맞춰주는 덕에 긴 세월 커피 손님들 끊이질 않았다는데요. 서명순 씨 61세. 22년. 설탕 커피 먹는 분, 뭐 또 뭐 믹스 커피 먹는 분, 연하게, 진하게, 뭐 양 많게, 작게. 그 또 블랙 먹는 사람 블랙. 그렇죠. 다 알아요. 그걸 알아야만이 빨리 할 수 있지. 커피 한 잔 500원. 동전 찰랑이며 아들도 키우고 딸도 키워냈으니 고마운 커피랍니다. 꽃피 언니는 아까 먹었다 크던데. 언니는 아까 먹었다 한 잔 더 먹을래요? 어? 이거는 커피 여운 거. 건어물 가게 56세 김맥남 아주머니가 커피를 마신다. 아줌마는 깨건 안 좋은데 커피 맛은 좋다고. 굉장히 같이 나거든요. 그런데 커피 맛은 좀 그래서 먹어요. 부드럽게 하라고 해라. 맞다. 부드럽게 좀 해라. 나 오늘 손님한테 그런다니까. 달달하면서도 구수한 것이 커피의 매력. 굳은살 박힌 손에 든 커피 한 잔의 여유가 또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통영 포구 너머에서 황금빛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다. 파도해를 품은 고장 통영. 날이 밝으면 통영에서는 여러 섬으로 출발하는 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저마다의 사연으로 배에 올랐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디선가 들려올 것만 같습니다. 정만영 씨가 배 갑판에 서서 바닷소리를 녹음한다. 배 지나가는 소리, 갈매기 지나가는 소리, 여기 배에서 나는 그 저음들 들리는데 아주 넓게 들리는 거죠. 멀리서 들리고 넓게 들리는 그런 섬이나 가서 조용한 곳에서 듣다 보면 정말 작은 벌레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라든지 정말 실제로 봄이 오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출발하는 여객선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다닌다. 정만영 씨가 여객선 갑판에 서서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갈매기들을 올려다본다. 자막,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 연화도. 통영항에서 백길로 1시간. 바다에 핀 연꽃이라는 뜻의 연화도가 펼쳐집니다. 기다란 섬 한쪽은 바위 절벽이 이어져 있고 반대쪽은 초승달 모양의 완만한 해안과 바둑판 모양의 양식장이 펼쳐져 있다. 길섭 곳곳에 푸릇한 새순이 돋아나는 계절. 해안 언덕의 풀들이 바람에 하늘거린다. 걷는 걸음마다 연화도의 봄이 성큼 다가옵니다. 정만영 씨가 소리를 녹음하며 산길을 걸어온다. 통영의 많은 섬들 가운데 가장 먼저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았다는 연화도. 바닷바람이 절벽 위에 핀 노란 유채꽃과 비탈진 산의 초목을 흔들어댄다. 그만큼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죠. 정만영 씨가 바위 협곡을 잇는 100여 미터 길이의 출렁다리로 걸어온다. 험준한 협곡 사이에 놓인 다리 위.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출렁다리가 가볍게 흔들린다. 자연의 소리를 싣고 불어오는 바람에 다리가 출렁입니다. 다리 가운데 서니까 굉장히 불안해지네요. 무섭고. 그래서
그래서 귀가 예민해져서 그런지 지금 바람 소리도 들리지만 바람이 이 다리 밧줄 하나하나 사이를 지나면서 나는 우 하는 소리도 같이 들리네요. 잘 듣지 못하는 소리인데 그런 소리까지 막 들리긴 해요. 정만영 씨가 출렁다리 난간 너머로 마이크를 뻗으며 소리를 녹음한다. 파도와 바람, 그리고 세월이 깎아내 만든 비경. 출렁다리 너머는 가파른 바위산이 이어져 있다. 정만영 씨가 마이크를 접고 바위 정상을 향해 올라간다. 머리 위로 높이 솟은 해가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다. 정상에 도착한 정만영 씨가 다시 마이크를 켜고 소리를 녹음한다. 그러다가 훅 불어오는 바람에 휘청한다. 우와, 이런 바람 파도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섬이란 겉으론 소박한 것 같아도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에 넋을 놓게 됩니다. 하얀 파도가 바위에 철썩이고 푸른 소나무 숲과 황금빛 갈대밭이 바람에 일렁이고 있다. 완연한 봄 기운에 연화도 주민들의 손길도 바빠지는데. 연화도 폭우. 연화도는 고성, 거제, 창원에서 온 선적들이 거센 폭풍우를 피해가던 엄마의 품 같은 섬이었습니다. 정만영 씨가 정박한 배로 다가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만영 씨가 선장에게 인사하고 배에 오른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역세대가 많네요. 68세 김도출 씨가 배를 출발시킨다. 잔잔하던 연화도 앞바다가 거친 모터 소리에 들썩입니다. 일단은 날개를 몇 개 뻗쳐보지. 제대로 올라가지고 날개를 몇 개 뻗쳐봐. 양식장 근처에 배를 멈춘 김도출 씨가 바다 낚시 준비를 한다. 정만영 씨가 김도출 씨를 따라 낚싯바늘에 지렁이를 끼운다. 새 한 푼 없이 자리를 내어주는 바다가 있어 오늘도 낚싯대를 던져봅니다. 두 사람이 바다에 낚싯줄을 던지고 낚싯대 리를 조절한다. 주로 여기서 어떤 것들이 많이 잡히나요, 여기? 아, 저 철따라. 예, 예. 도다리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도다리 시작됐네. 네. 도다리, 아, 도다리 철이, 철이네요. 네. 10대, 30대 되면 도움. 아, 뭐가, 어우, 뭐가 잡혔는데. 정만영 씨가 빠르게 낚싯줄을 감는다. 그렇게 큰 아이는 아닌 것 같은데. 반뼘 길이 물고기가 올라온다. 아, 이 얘는 뭔가요? 안경제이, 안경제이. 안경제이라고 합니까? 왜 안경제이입니까? 눈이 눈이 안경 쓴 것처럼 그리네. 자막 쌍둥가리.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살려줄까요? 살려주는 게 낫겠죠? 방생. 예. 정만영 씨가 눈이 안경 모양인 쌍둥가리를 바다에 놓아준다. 바다에 드리워진 낚싯대 끝에 방울이 달려있다. 섬살이란 늘 예측 불허. 방울소리 기다리며 바다 위를 지켜온 세월 동안 자연스럽게 여유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도다리도 잡아가지고 또 어디다 주로 쓰시나요? 아, 예. 요즘 우리 동네에 한 30가구거든요. 네. 그래서 가정에 필요한 도다리 이제 봄철이 되는 게 쑥이 많이 나와요. 예. 그건 쑥꽃기름 넣고. 네, 네. 부달동 하면 거기다 주고. 예. 그래, 횟집에도. 횟집에도 드리고. 예. 낚싯지가 흔들리며 방울이 울린다. 거기 왔다. 거기 물 있다.
드디어 봄을 몰고 온 도다리와 만나는 시간. 김도출 씨의 낚싯대 끝에 한 뼘이 넘는 납작한 도다리가 걸려 있다. 와, 드디어. 금세 또 도다리가 낚인다. 오, 잡았네요. 오. 그래도 낚싯대 하나만 있으면 걱정 없으니 섬을 떠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도출 씨가 도다리를 손질한다. 갓 잡은 도다리는 제가 빻기 위해 몸단장을 시작합니다. 먼저 칼로 도다리 비늘을 긁어낸다. 납작한 도다리의 몸은 한쪽이 갈색, 반대쪽이 흰색이다. 김도출 씨가 바닷물을 떠서 손질한 도다리를 씻는다. 바다에서 왔으니 씻는 것도 바닷물로. 내장을 손질한 도다리를 깨끗이 씻은 뒤 손으로 물기를 훑어낸다. 오늘도 모자라진 않아서 고마운 하루입니다. 섬마을 포구에 10여 척이 넘는 배들이 정박해 있다. 김도출 씨가 배를 몰고 포구로 돌아온다. 도다리 도착할 시간에 맞춰 마중은 기본. 상인 아주머니. 와, 고기 크네. 네, 네. 와, 고기 진짜. 네.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김도출 씨가 도다리를 판다. 섬 사람들은 시계 대신 바다를 보며 산다고 하죠. 바다와 섬이 백기를 만들어주는 배시간이 연화도의 시간인 셈입니다. 바닷가 언덕.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연화도 지척에는 푸릇한 쑥들이 언 땅을 뚫고 고개를 내밉니다. 정만영 씨가 쑥을 캐는 할머니들에게 다가간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쑥 캐고 있습니다. 아, 쑥이 네. 지금 제철인가요 지금? 여기는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 쑥이. 여기 철이 없어요? 어. 오, 왜 그렇죠? 네, 날이 따셔가지고. 너무 따뜻하니까. 근데 그대로 네. 지금이 제일 많이 나올 때. 많이 나. 그럼 매일 오시겠네요 지금? 예예. 예. 너 이제 쑥 해갖고 쑥국 끓여 먹자. 아 맞다 언니야. 다른 거 하지 말고. 저게 좀 차가워. 71세 정경숙 씨와 할머니들이 부지런히 쑥을 캔다. 그 옆에서 정만영 씨가 두 뼘 길이의 붓 마이크를 들고 쑥 캐는 소리를 녹음한다. 거친 해풍 맞고 돋아난 해풍 쑥은 지금만 맛볼 수 있는 먹거리입니다. 겨우내 척박하고 시린 땅을 견뎌냈으니 그 생명력만으로도 약초라 불릴 법하죠. 정경숙 씨가 과도로 쑥을 캐서 다듬어 바구니에 담는다. 땅에서 그 나는 그 다양한 어떤 소리인데 지금 겨울을 지나면서 그 식물들이 바싹 말라버린 어떤 그 사이로 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이로 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켰는데 그 계절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계절이 겹쳐 있는 그 느낌인 거죠. 그래서 겨울의 바삭함과 그 봄의 그 싱그러움이 칼을 통해서 이렇게 막 느껴지는 그 계절을 그러니까 칼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육지에서 아들, 딸 공부시키고 홀로 섬마을 들어와 산 세월도 어느새 십수년. 쑥을 캐고 다듬는 손이 익숙해지고 나니 그만큼 주름도 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봄이 기다려지는 이유. 맛 좋은 쑥 캐서 자식들에게 보내는 섬사리의 낙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복순 씨, 83세. 며느리집에도 주고 딸집에도 주고 이 해끄라가 이 몸에 좋다고 얘 국도 끼리 먹고 떡도 해 먹으라고 털털이도 해 먹고 그래 하라고 다 보냅니다 우리가 캐가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 이제 자식들은 맛있게 그걸 먹고 이제 부모님한테 다 고맙다고 그래 합니다. 아. 용돈도 많이 보내주고 네. 예. 아 그래 안 합니까? 며느님 어디 계세요? 부산에 있습니다. 아 부산에 계세요? 예, 딸도 부산이고 다. 아
이어서 많이 보내줍니다. 우리는 이 흑구나무 이어서 캐가. 할머니들이 쑥 바구니를 서로 비교한다. 언니가 조금 무게 더 나간다. 네. 살짝 더 나가네. 제일 많이 캤네. 어, 많이 캤다. 언니가 언니가 조금 무겁다. 내 거보다 들어보니까. 한 소쿠리 쑥이 쌓였으니 오늘도 봄을 가득 담아갑니다. 파릇한 쑥 언덕에 바람이 일렁이고 있다. 마당 가마솥 아궁이에 장작불이 활활 타오른다. 쑥도 캤고 도다리도 얻었으니 이제 봄철 밥상 차릴 시간. 정경숙 씨가 마당 수도가에서 도다리를 손질한다. 제철 맞아 살오른 도다리를 손질하다 보니 하루의 허기가 느껴지는데요. 깨끗이 씻은 도다리를 뚝뚝 자른 뒤 하얗게 김이 나는 아궁이 가마솥에 넣는다. 쌀뜨물 물 끓여 집된장 휘휘 풀어넣고 도다리와 찰떡궁합 해풍쑥까지 넣어주면 끝. 정경숙 씨가 하얀 쌀뜨물과 파릇한 쑥을 휘휘 젓고 가마솥 뚜껑을 덮는다. 가마솥이 끓으며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마당에 묶인 개가 꼬리를 흔들어대고 정경숙 씨가 가마솥을 확인한다. 통영의 봄을 담은 도다리 쑥국 완성입니다. 완성된 도다리 쑥국을 국그릇에 한가득 든다. 맑은 국물에 뽀얀 도다리 속살과 푸릇한 쑥이 가득. 입에서도 봄 내음이 피어오를 것 같습니다. 마당 테이블에 상을 차린다. 바다 풍경 뒤로 하고 다 같이 둘러앉으니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정만영 씨와 할머니들이 바닷바람을 맞으며 함께 도다리 쑥국 식사를 한다. 그 맛이 어떻습니까? 아유, 맛이 정말 예, 정말 맛있네요. 네. 네. 이 말이 필요 없는 맛인데요. 네, 이거 잘합니다. 임수성찬 참 좋습니다. 아까 쑥도 잘 캐시는데. 예, 아, 진짜 쑥도 맛있고 도다리 쑥국이 진짜 장난 아니게 맛있네. 네. 아, 도다리 쑥국은 저 처음인데 비린내가 많이 날 줄 알았는데 그 된장이랑 쑥이 그런 비린내도 없으면서 아주 맛있습니다. 야외에서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인공적이지 않고 약간 자연적인 맛이 많이 느껴집니다. 깊은 맛이 느껴지네요. 넉넉한 인심으로 함께 나누는 음식이 이 봄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정경숙 씨, 71세. 나 원래 생선은 원래 회 같은 거 못 먹었어요. 네. 여기 와가지고 이제 내가 바로 가서 낚시해가지고 그래갖고 회 먹고. 아무 이 동네 사람들이 뭐 고기 회 같은 거 있으면은 불러요. 네. 내려가서 얻어 먹고. 인심들이 좋아해 동네. 할머니들이 도란도란 식사를 이어간다. 연화도에서 만난 이들의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연화도 출렁다리 넘어 멀리 수평선에 노을이 물들고 있다. 남해 바다를 품고 살아가는 바닷가 사람들의 삶. 그리고 자연이 내어주는 먹거리가 있는 곳. 정만영 씨가 마이크를 들고 바닷가 바위로 다가와 앉는다. 소박하지만 따스한 통영의 봄입니다. 잔잔한 수면이 황금빛 낙조로 반짝이고 있다. 에필로그 화면. 하늘과 바다가 노을빛으로 물들고 연화도가 검은 실루엣 속에 잠긴다. 바다 위 바릇한 모양 양식장 위로 하루 해가 조용히 저물어간다.